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90%를 처리하는 인천항에 2025년까지 전문 중고차 수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남항 영무선 배후 부지 39만 6천 제곱미터에 조성할 계획인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화 용역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10월까지 진행할 용역에서 토지 이용 계획 수립과 중고차 수출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며 올해 안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앞서 공사와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항만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2025년까지 3단계로 조성되는 스마트 오토밸리는 자동차 판매 물류와 관련한 경매장, 검사장, 세차장, 부품 판매장은 물론 친수 공간을 갖춰 관광 자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